입시맨 입시맨. 오늘 방문한 학교는 우리 그 성적 출력 시스템 그거네요. 고려 시대의 소설이요. 최고의 작품 예상합니다. 처음으로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광주 자연과학고등학교. 이 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최고의 인재가 된 범인을 불렀습니다. 날빛자의 용용자 김비룡입니다. 안녕. 시맨 안녕. 나 시맨이야. 들어와 들어와. 나 오늘 입학한다 얘기. 들어와. 안녕. 나는 광주 자연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5반 반려동물과 천송이라고 해. 이거 뭐야 이거? 식물과학과가 운영하고 있는 농업용 드론이야. 사람 대신에 농약을 살포해주는 그런 드론이 아닌. 드론이 농약도 뿌리고 하는. 아 이것도 여기서 배워. 그러니까 여기가 미래 산업에 맞는 농업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예요. 지금 우리가 다음에 갈 곳은요? 유리온실. 광주에서 식물 관련된 원예 조경, 재배 조경. 이쪽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자연과학고 하나밖에 없어. 광주 전체에서? 광주 전체에서 그것을 배운 사람 나 혼자밖에 없는 거죠. 유리온실 들어오시죠. 아, 유리온실. 네. 오, 여기 식물원 같아, 식물원. 저희 식물과 학생들이 직접 조성한 공간입니다. 냄새, 아니, 향. 호흡이 향이 나네. 네. 이렇게 만져봐도 돼. 해봐. 이게 건강 있고 와. 마음의 치유도 잘 됩니다. 와, 또 마음의 치유. 여기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안정을 취하고. 네, 이렇게. 손이 너도 와봤어? 저는. 여기를 자주 애용했는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저기도 유리 온실 같은 게 있는데.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장소. 아, 스마트팜. 최첨단 농업시설입니다. 뭔 장치들이 장치들. 겨울부터 여름에는 토마토를 재배하고, 가을부터 겨울에는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이건 뭐야, 이거? 파프리카가 잘 올라가기 위해서. 하고 올라가는 거. 네. 이게 우리 광주에는 이게 하나밖에 없답니다. 여기는 자연과학고. 지금 우리 가는 곳은 어디예요? 화해장 실습실이라는 곳인데, 꽃꽂이 하는 곳입니다. 꽃꽂이. 벌써부터 꽃향이. 안녕하세요. 나이 50살 입시맨이라고 하는데요. 이리 와봐. 네, 네, 선배님. 아유. 이 한번 일단 꽂아봐. 이따가 꽂으라고 말을 해야 뭐. 혹시 그 여기 선배님 무서운 선배님입니까? 네, 상당히 무서워. 꽂아봐. 그랬어요. 꽂았어요. 표정이 안 좋은. 다시 꽂으라고. 아, 나 왜 식물 가봐. 제가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실패했고 표정이 안 좋아요. 저를 보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조화가 돼야 되구만, 조화.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꽂고 여기는 식물과학과고 선배님 무섭고. 자, 잘했죠? 네. 아, 혹시 입학이 되면 나 여기 올 테니까 뭐라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잘 가르쳐 주세요. 저 선배님 나 가요. 와, 카리스마가 있어, 카리스마가. 네. 바로 꽂아봐. 꽃꽂이 하러 왔다니까 바로 꽂아봐요. 어, 저기 뭔 그림이네. 엄청 큰 벽화네. 현대 사회와 농업을 조화롭게 이룬 벽화야. 어, 저기 주소는 저기가 카페예요? 프렌달 열대페라고 학생들이 운영 중인 카페예요. 오, 이거 카페가 인기가 많네. 진짜 많아요. 점심시간만 되면 거의 매진. 도대체 왜 이름이 푸른달 열다세예요? 푸른 우리말로 5월 15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푸른달이 5월이고 열다세. 내가 그거를 좀 했으니까 15일. 5월 15일 어린 날? 스승의 날이에요. 아.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처음 오픈한 날이 5월 15일이라서. 아, 또 의미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아니야, 그 새치기는 아니고. 아, 네. 아니고 나 그 커피 먹고 싶어. 커피. 얼주가 아, 얼어주고 나이. 어, 근데 우리 음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 직접 만든다고? 날마다 먹기만 했지. 선배님들, 내가 여기 사장 할 거예요. 여기 아까 봤던 친구들 여기 커피 마시라고. 왜 나왔어? 어, 아, 나 지금 음료 체험. 나 이거 해보고 싶어. 먼저 조리복을 입어야 되는데. 오. 우리 그러면 카페라떼를 잘 보고 따라해 주면 돼. 네. 일단 높이가 되게 중요한데. 높아야지. 아, 거품이 안 뜬다고. 이제 모양을 잡아줄 거야. 하트 같은 거? 오, 하트 나왔다, 하트. 이것이 나온다, 뭐지? 넘쳐, 조금 됐어요. 선배님 두 분의 평가를 듣겠습니다. 자, 이거 맛있네요. 안 될 것 같아. 요리를 하러 가보자. 요리 좀 해봤어? 50년 동안 따라. 50년 동안 썰었다고? 네, 이쪽으로 오면은 우리 여기서 한번 썰기를 해보자. 썰기, 썰기. 50년 동안 썰었어. 양파. 오. 이 정도면 오, 완전 그 막 최현석 셰프, 이현복 셰프 썰듯이 썰어본디? 입시면 최고의 작품이 나옵니다. 안 돼요. 그냥 평가단 이리 오십시오. 평가단. 이거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자, 여기는 한 50년 경력자가 쓴 것 같고 5분 경력자가 지금 쓴 것 같은 그런. 해봐요, 해봐. 해보라고. 자, 자, 여기.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내년에 오면 내가 이거 쓰고 알겠어요. 너무 멋있다 여기. 예, 멋있어. 오, 상면 어디로?
빵이랑 케이크. 오, 아, 나 원래 베이커리요. 넌 채썰기도 못하게 해불고 카페도 안 된다고. 오, 저거 봐라. 저 찍었어요, 저. 우와, 여기 좀 종류별로 솔직히 다 하나씩 먹고 싶은데. 커피 하는 것도 배우고, 양식 요리, 한식 요리 이거 다 해?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커피, 관광으로 디저트도 배워. 쿠키랑 케이크 다 배우고 싶어. 조리과로 올 거지? 당연하지. 잠깐, 조리과보다 10분까지. 이제부터 내가 안내할게. 형아, 고생했어. 내가 그게 상처 주지 말아 했잖아. 그러면 네. 우리는 어디? 어디? 네, 가십시다. 10분과 선생님. 10분과에서 뭐 하시는지 아시죠? 제과, 제빵. 10분과고. 제과, 제빵. 10분계를 다이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평상시에 50년 동안 제과 제빵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래? 자, 오늘 실수 품목이 뭐죠? 파운드케이크요. 파운드케이크는 영국에서 시작된 제품으로 우리 같이 시작해볼까요? 예! 크림 한번 해보자. 아유, 내가 너 무슨 저 크림을 50년 동안 네. 진 사람이요? 50년? 50년. I like my beat. 가지 먹어, 가지 먹어. 가지 먹어. 50년 동안. 이거 보여줘야 돼. 왼쪽 거. 예. 자, 이거라고, 이거라고. 이거 뭐란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제 한 사이에 파운드 케이크 완성이 됐나봐요. 오! 이거 직접 만든 거죠? 얼그레이, 레몬, 커피. 자연과학고에 식품과학과 학생들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식품과 보니까 어때? 식품과, 나 식품과로 네. 갈 거야. 제가 좀 차릴 수 있잖아. 다음은 이제 반려동물과. 잠깐! 반려동물 전문가라고 하면 나를 빼놓을 수 없지. 반려동물과 얼굴, 윤성민입니다. 아, 얼굴. 네. 와. 오, 회원에 나와 있어. 저희는 학교 안에 애묘실이라고 여기 관리하시는 선배님들입니다. 아, 인사해줘야지, 인사. 인사. 안녕. 여기는. 오. 앵무새들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어, 저, 예, 저거. 어머, 새가 난다. 우리 광주시청 대표 김비룡. 브이 한번 해줘야지, 브이. 안녕하세요. 앞에 가서 인사 한번 해야지. 저희 촬영 인사. 안녕하세요. 50년간 애견 미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김비룡이라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진지한 모습 처음 봐요. 이렇게 손 대고 이렇게 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실제 강아지들은 그냥 도망가요.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딱 잡아요. 아이를. 이렇게 일정하게. 자, 이제 배웠으니까 내가 이제 배운 대로 한번. 자, 우리 학생들도 한번 굉장히 잘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한번 봐주세요. 네, 근데 교육체 명예가 있다. 얘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잘라주면. 아, 아빠 좀 아쉬운데? 조금은 아쉽지만. 조금은 많이. 좀 많이 아쉬워. 내년에 입학해서 가르쳐 주실 수 있죠? 예. 네, 감사합니다. Let me tell you. 오늘 방문한 광주 자연과학부 가장 최고의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학생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김비룡 장학사님 출연 소감이 어떠신가요? 3년 근무했던 이 학교 제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고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아, 그 전부 입시맨의 덕이다. 우리 그 홍보팀에서 입시맨 열심히 하라고 사진 오시오. 광주 자기하고 같이 할게 너무 좋네.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번. 네. 자, 그러면 입시맨은 늘 뛰어가면서 끝내거든. 자연과학과요 파이팅! 오오오오오